빠른 헤드스피드를 내려면 몸에 힘이 많이 빠져야 돼요. 이미 백스윙 올라갈 때부터 힘이 다 들어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가속 구간이 아니고 감속이 되게 돼요. 아마추어 분들은 백스윙 팝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려와요. 이러면 스피드가 빨리 날 수가 없어요. 백스윙 팝을 다 완성을 시켜놓고 다운스윙을 내려와야지 빠른 헤드스피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헤드스피드 빠르게 올리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하려면 자, 제가 빈스윙 해볼게요. 네, 이렇게 헤드스피드를 좀 빨리 올려야 저희가 많은 비거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빠른 헤드스피드를 내려면 몸에 힘이 많이 빠져야 돼요. 몸에 힘이 많이 빠져야 저희가 스윙을 할 때 확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드레스 때부터 힘이 엄청 들어가요. 저희가 레슨 받을 때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립에 힘을 좀 빼세요 라고는 한 100만 번 이때까지 들었어요. 어드레스를 하고 그립에 힘만 풀면 그럼 너무 좋긴 한데 그립에 힘이 풀어지면 전환근에 힘이 빠지고 승모근에 힘이 빠지긴 해요. 근데 정작 공만 딱 대면은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미 백스윙 올라갈 때부터 힘이 다 들어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가속 구간이 아니고 감속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드레스 때 어떻게 힘을 잘 빼느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립에 힘을 빼는 건 너무 많이 들어봤으니까 좋긴 좋아요. 좋은 내용인데 어드레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립을 살살 잡았어요. 근데 막 이렇게 허리를 펴고 막 가슴을 펴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힘이 엄청 들어가 보이잖아요. 그쵸? 막 들어가 보이는데 내 발이 땅에 다 닿아 있고 그냥 지면을 잘 느끼고 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고 그립도 좀 대충 잡는 거예요. 대충. 네. 왼손 잡고 오른손 그냥 툭 잡고. 네. 이렇게 해야 그립에도 힘이 빠지고 어드레스도 힘이 빠져가지고 네. 헤드스피드를 빨리 낼 수 있는 어드레스가 되는데 이미 어드레스 때부터 막 왼팔 펴야지 막 가슴 펴야지 허리 펴야지 막 하니까 이미 힘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미 힘이 다 들어가니까 임팩트 맞출 때 감속이 되니까 스피드를 빨리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쉬운 얘기긴 한데 지면에 발이 다 있는 것만 좀 느끼고 다 내려놓으세요. 예, 다 내려놓고 어드레스를 취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 스윙. 네, 이렇게 좀 힘이 빠지시면 헤드스피드를 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 빠른 헤드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프로들의 스윙 한번 봐보세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들었다가 스윙, 백스윙 들었다가 스윙. 차이점이 있었나요? 뭐냐면 아마추어 분들은 백스윙 팝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려와요. 이러면 스피드가 빨리 날 수가 없어요. 선수들 보면 백스윙을 빨리 들어도 착 스윙 착 스윙 이렇게 해야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무조건 다운스윙 임팩트만 세게 치려고 여기만 빨리 내려오려고 백스윙 탑이 다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스피드가 많이 안 꼬였으니까 스피드를 빨리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스윙을 할 때 빠른 헤드 스피드를 가지려면 백스윙이 조금 빨라도 돼요. 근데 백스윙 탑에서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0.01초라도 쉬어주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마추어 분들은 다 안 만들어지고 다운스윙을 내려오니까 각이 무너지고 뭐 머리가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거리가 조금 덜 나가는 거예요. 선수들은 스윙을 할 때 백스윙 탑을 다 완성을 시켜놓고 다운스윙을 내려와야지 빠른 헤드스피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 꼬여야지 다운스윙 내려올 때 꼬임이 많았으니까 스피드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다안 꼬였는데 내려오니까 엎어지고 스피드가 안 나는 거예요. 어드레스. 백스윙이 조금 빨라도 돼요. 우리는 백스윙 탑에서 0.01초라도 쉬어지는 구간이 있으면 백스윙을 완성시켜 놓고 다운스윙을 내려오기 때문에 빠른 헤드 스피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드레스, 찬. 네, 그래서 저희 아마추어 분들도 연습을 할 때 어드레스 힘 조금 빼시고 백스윙 탑에서 백스윙은 조금 빨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착, 스윙, 어드레스, 착, 스윙. 약간 탑에서 0.01초 쉬어주는 구간 보셨죠? 백스윙 좀 빨라도 돼요. 짠, 스윙. 요렇게 해야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스피드를 빨리 낼 수가 있어요. 어드레스하고 아니죠. 다 안 만들어진 상태로 내려오게 되니까 스피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드레스, 탑, 스윙. 요 두 가지 연습 방법 하시면 여러분들의 헤드 스피드는 확실히 빨라지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